안녕하세요. 청담동 헨커 원장 도성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스타일은 다운펌과 볼륨펌으로 손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칫솔 들어가기 전에 모델 상태부터 체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이 굵고 힘이 좋은 직모여서 옆부분이 많이 뜨는데 볼륨감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다운펌으로 깔끔하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이드와 백부분 다운펌 칫솔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옆라인과 뒷라인의 다운펌 약재를 도포해줍니다. 이때 두상을 보며 튀어나온 부분의 경계를 잘 잡아 도포해줍니다. 이 상태로 10분 정도 방치해줍니다. 바로 파지를 붙여 눌러주기보다는 한번 숨을 죽여놓고 모발이 연해진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10분이 지난 후 꼬리빗으로 꾹 눌러주어 파지를 붙여줍니다. 이때 두상이 튀어나온 부분과 헤어라인 쪽은 다른 곳보다 좀 더 세밀하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너무 경계지지 않게 한 단 정도를 똑같이 사선으로 잡아 다시 붙여줍니다. 부분은 고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튀어나온 뼈를 기준으로 바짝 붙여줍니다. 뒷부분은 옆부분보다 뜰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에 주의하여 붙여줍니다. 지금까지 다운펌 칫솔을 마무리했고 윗부분과 앞머리에 볼륨감을 줄 수 있는 볼륨펌 칫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의 펌은 볼륨감을 만들어줄 부분만 잡아 말아줍니다. 다운펌한 곳과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남은 부분은 가볍게 연결해 줍니다. 앞머리 부분에는 확실한 볼륨감을 위해 롯드로 가르마 방향에 맞추어 연출해줍니다. 나머지 빈 공간은 핑클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 후 10분 정도 방치해 줍니다.
10분이 지났다면 물수건으로 다운펌 약을 닦아줍니다. 샴푸대에서 누워있는 잠깐으로도 머리가 고르지 않게 뜰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닦아준 후 전체 중화해줍니다. 샴푸가 끝났다면 다운펌한 부분은 꼬리빗으로 다시 한번 깔끔하게 눌러준 후 말려줍니다. 앞머리 부분은 앞으로 한번 말려준 뒤에 전체적으로 뒤로 보내줍니다. 지금까지 다운펌과 볼륨펌을 보여드렸는데 모델을 보시다시피 옆부분이 뜨던 부분은 눌러주고 가라앉던 앞머리 부분은 볼륨감을 살려주었습니다. 아침 출근하실 때 매번 드라이하시기 힘드시다면 간단하게 연출할 수 있는 이 스타일을 추천해드립니다.